그것만 알아도 어떤 사람이건 수능이 끝인 사람은 없어. 수능이 거의 시작이지. 시작이나 다름없지. 저는 뭐... 수능 안 쳤잖아. 나도 내일 수능 안 치러 가고 싶은데. 수능 안 치면 담임쌤이 알아? 난 알더라. 전화 존나 오던데. 비파 중인데요가 아니지. 그때는 제가 그 8시 10분이면 8시 11분에 도착해서 거기 앞에 기다리고 있던 화원고 후배 1학년이나 2학년이겠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걔도 어차피 일 끝났어. 선배들 다 들어갔는데 뭐해, 걔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야 PC방 갈래? 가자. 가고 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걔가 그냥 둘이서 가기만 같이 가고 같이 안 했어. 그냥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그때 피파 존나 잘했다 그랬잖아. 피파 온라인 랭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랑할 거 하고 할 거 없는데 일부러 카드 목록창 켜놓고 약간 그런 거 이제 켜놓으면 걔가 이제 형 대단하신데요? 우와 개쩐다 이러면 선배야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걔랑 그냥 가기만 같이 가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 한 11시, 10시쯤에 왔지.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래가지고 늦어서 못 봤다 그러니까 들어가 자라고. 야 들어가 자. 자고 일어났는데였나? 별로 못 잤어. 그러니까 수능을 늦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수능장인 거야. 긴장하니까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자고 일어났나 내심가에 깼나? 그랬는데 부재중 전화가 4,50통 와있길래 어? 됐다. 일부러 안 받았다고 했나? 뭐 아무튼 일부러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3년이라도 젊은 내 기억이 맞겠지 뭐. 그래가지고 담임선생한테 수능 안 본 거 들켜가지고 왜 들켰나 씨 했더니 이병민 때문에 씨. 수능 보러 안 들어가도 담임선생이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케이스. 우리 학교에 이병민이라는 애가 공부를 존나 잘해서 심화반이었어. 심화반 위에 과학반이 있었거든요. 약간 브라만 크샤트리아 느낌으로. 나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병민이가 공부 잘하는 애가 도시락을 안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 전달하려고 점심시간에 갔다가 안 거지.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 자세한 썰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 이병민이 수능 보고 있는데? 오병민이 안 왔는데? 엥? 걔가 왜요? 야 오병민이가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막 자살하거나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임쌤은 어 걔 그럴 애가 절대 아닌데 걔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근데 담임쌤도 긴가민가 한 거야. 얘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지? 40통을 막 일부러 안 받았을 거야 아마. 어이 뭐야 왜 전화 오지? 으이씨, 몰라 하고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창이 나 있었고요. 예. 그 정도면 어머님한테 모르겠어. 아마 그때 그러고 나, 내가 뭐 엄마한테 담임쌤이 전화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엄마 번호를 내가 학교에다 잘못 냈을 수 약간 우리 엄마 번호가 7777-7777이었으면 내가 7777-7778 이런 뭔지 알지 약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냈을 때 그런 식으로 냈겠지. 왜냐면 제가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온 적이 있기 때문에 1, 2등급 맞던 애가 4, 5등급 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담임쌤이 혹시 집안에 우환이 있나 싶어서 우리 엄마 아빠 부르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냥 정말 순수하게 떨어진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님한테 전화 온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엄마 번호를 아예 다르게 쓴 거일 수도 있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쌤이 안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6시에 전화 받았을 때는 담임쌤이 이미 알고 있었어. 전화 받으니까 담임쌤이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어디야! 내가 봤을 때 담임쌤이 이미 알아. 내가 수능 안 본 걸 이미 아는 것 같아. 안 본 걸 아는 것 같아가지고 저 수능 보고 엄마 아빠랑 봐 뭐... 저 집입니다 선생님 이제 너 이 새끼가 씨! 하는데 그때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냥 혼나긴 진탕 혼나고 그 다다음 날이 담임쌤 결혼식이었어. 담임쌤이 조금은 참지 않았을까. 왜냐면 내가 사회를 봐야 되니까 내가 담임쌤 사회 봤거든. 그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진짜 죽창 혼나는 건데 담임쌤이 조금 참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유추가 있죠. 쌤들 야 이 새끼 하다가 으이씨 너 이 새끼 이거 너 내일 학교 와서 봐. 내일 학교 안 갈 건데요. 나 안으면 결석이야 이 새끼야. 어? 오. 아 이직하려고 자소서 쓰는 중이라고요? 아 나도 4학년 때 끄적였던 게 생각이 나네. 나 근데 그런 건 좀 잘 썼어. 고3 때 제가 썼던 제 자소설 학교에 박제해놨습니다. 잘 썼다고 진짜로. 아니 물론 뭐 담임선생님의 열화 같은 그 도움이 필요했지만 담임선생님이 수능 못 봐서 화낸 것도 이해가 돼요. 존나 성심성의껏 그래도 나름 반장이라고 그리고 존나 귀찮겠거든 내가 담임선생님을. 담임선생님이 언어선생님이야. 국어선생님이었어 국어선생님. 그래가지고 개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써놓은 최저등급 그거 해야 되는 그
학교 다 떨어 다 담임선생 입장에서 화낼 만한 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지금 자소설 얘기하니까 진짜 참 선생님이어서 화를 냈겠거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의 그런 노고가 완전 수포로 돌아. 합격한 곳은 수시로만 넣었음. 그러니까 수시는 이미 합격을 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수시 2차가 있었어. 그 수시 2차는 최저 등급을 보는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졌지 뭐. 제가 그거 썰 풀면서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 그 가천대 적성 검사도 늦어서 못 갔습니다. 늦어서 못 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형이 고딩 때 쓴 건 자소서였어. 자, 소설이었어. 아, 근데 저는 자소서 리얼로다가 그때 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3일째 먼저 썼거든요. 진짜로. 진짜 그 PPT도 그렇게 만들었어. 나 옛날 PPT 써야 되는 학교들도 있었고 옛날에는 입학사정관제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올 경영학과 썼거든요. 저는 경영 경제학과만 썼어요. 중국어학과는 이제 담임쌤이 하나는 좀 그렇게 쓰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면접 중국어로 봐서 떨어졌고요. 예. 들어갔는데 여자애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2대5 면접이었거든요. 앉아가지고 점수 올라 엉싸 알라 중국인인가 봐. 나 빼고 다 알아들어. 나한테 뭐라 물어보는데 나는 이제 넘어가. 여자애한테만 물어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속으로는 한국말 할 줄 알았잖아. 여기 한국인데 뭐함? 약간 사실 반대죠. 너 중국어학과 면접 보는데 뭐함? 약간 이런 건데 그때 어린 마음에 좀 띠꺼웠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그래서 항상 준비했던 그 자기 소개 있잖아요. 약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원고등학교 3학년 오병민입니다. 제가 지금 중국어를 못하는 건 배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1년 안에 이 친구보다 중국어 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지. 그 지랄하니까 나가래. 그 마지막 질문이었어.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그래서 떨어졌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적성검사 떨어지고 안 가가지고 엄마가 옛마 일어나 했는데 내가 아 어차피 봐도 뭐 떨어져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꿀잠 잤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 시험을 보면은 학교를 늦게 가도 됐었어요. 뭔지 알아요? 면접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학교 안 오고 면접 보러 가고 그런 거 이제 완전히 다 풀어주잖아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13만원 내고 4시간 더 잤습니다 집에서. 적성검사 이런 게 또 비싸 또 심지어. 보통 그냥 수시원서 6만원 7만원 이랬거든 옛날에. 근데 입학사정관제나 그런 것들은 한 13만원 12만원 이랬어. 그래가지고 한마디에 불효했다고요. 네, 죄송하고 부모님께. 3년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으면 간다 안 간다? 지금 나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지 수험생처럼 3년을 살아야 돼. 만약에 내가 방송 못하고 그러면은 못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19살로 돌아가서 3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내 점수가 얼마가 나오건 간에. 근데 그러고서 서울대 보내준다? 그러면 서울대 가도 졸업 못하거든요? 그래도 간다는 마인드. 중퇴가 더 멋있어. 오 백미연아 오늘 고려대 합격했어. 오 축하해. 짝짝짝짝짝 고려대 아는 애들 많은데. 근데 다 늘딸이야. 괜찮아? 소개시켜줄까? 민민도 읽었죠. 걔 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오늘 뉴스 나오던데? 집에서는 어떤 걸 해주면 좋죠? 연기자가 돼야 된다. 평소와 같이 이렇게 좀 연기를 해줘. 다음 날이 수능이 아니고 그냥 학교를 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찐따같이 하길래 네. 긴장한 게 보이니까 존나 재밌더라고. 긴장하니까 눈 한쪽을 반만 뜨던데. 그래가지고 군탄줄. 마그네슘이 부족했나. 마이크 스댕이라도 한 몇 번 빨고 가지. 철분이라도 좀 스댕에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귀여워요. 민우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또 수능으로 대박 나기를. 민우한테는 또 한몫이기 때문에. 오키면 나 내일 수능이야. 화이팅 한 번만 해. 화이팅. 제가 또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다가 또 글을 올려놨거든요. 급하게 써가지고 뭐 별 내용은 없지만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제가 좌우반전 피하려고 내가 이거 거꾸로 쓰느라고 한 세 번 썼습니다. 니은 잘못 쓰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고3 수험생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오케이입니다. 내일이 드디어 수능이네요. 부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시길 아니 거기에 플러스 운까지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제 영상 방송들이 조금이나마의 쉼터가 되었었기를. 늦어서 수능 못 본 놈이 말할 건 아니지만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 증거일 수도. 그렇게 되게 쉽지 않겠지만 마음 편히 별거 아니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되 본 실력은 뽐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가시기. 미미미는 뉴스 나와서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뿌듯한 오케이 몰리. 수험생 입실 시간 8시 10분입니다. 늦지 마세요. 이 새끼 이거 씨, 나 공격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지금 생방송에도 긴장 풀러 오신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 있을 텐데 오늘 부디 잘 자고 딱 본인의 실력 플러스 운까지만 딱 잘 나오시기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거는 소용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말이로나마 말로나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그것만 알아도 어떤 사람이건 수능이 끝인 사람은 없어. 수능이 거의 시작이지. 시작이나 다름없지. 거의 뭐 살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하다못해 뭐 프라모델을 조립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다 조립해놓고 끝에서 실수해가지고 부셔먹었어. 그러면 시작하기 힘들어. 그건 내가 인정할게. 시작하기 힘든데 이거는 시작이기 때문에 초반에 실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수능이. 물론 그때는 전부지만 거의 보통 인생을 좋게 시작하기 위함의 시작이잖아, 수능이. 방금 원고지에다가 내 인생이라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내 수필엔 이제부터 시작이야. 첫 장에 잘못 쓰면 그냥 그거 뜯어내고 다시 하면 돼. 시작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실수하면 한 번 더 봐도 되고 다른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구독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제 시청자분들은 좀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아마 여기 방송에서 응원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그리고 아직 시험을 안 본 후배님들, 동생들도 다 같이 응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 등에 업고 가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진짜 아닌 말로 수능 못 봐도 돼. 진짜 진지하게 수능 못 봐도 되거든? 근데 의미가 없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할 뿐인데 진짜 못 봐도 상관없어. 나 서른 살인데 수능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 뒤에. 진짜 아니야. 내일 와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드립으로 형, 나 04년생 요번에 수능 보는 고3인데 수능 366일 남았어. 그냥 웃으면서 그냥. 04면 이유는 아들 걸 아냐. 빨리 났으면 진짜 낫죠. 난 사실 04, 난 그러니까 체감상 아마 내 나이 또래 공감할 거임. 체감상 난 공사가 사람 말 할 줄 아는 것도 신기해. 걔네들 한글을 쓸 줄 안다는 것도. 이사다 나보다 수학 더 잘 풀 거야. 아이씨, 수학 얘기가 왜 나와. 난 05학번인데. 형님,